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특수건설, SK바이오사이언스, 캐리소프트, 비덴트, CN투스 성진, 대한항공 카카오페이까지 올렸네요. 자, 한국경제TV는 우리기술투자, 이화공영, SK바이오사이언스, 이스페타시스, 시젠, 대주전자재료, 평화산업까지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현대중공업, LNF, CJ제일제당, 시젠, 신풍제약, 비덴트, 티사이언티픽까지 선정했고요. 자, MTN은 알체라가 들어있네요. 평화홀딩스, 카카오뱅크, 대주전자재료, 고려아연,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들어있습니다. 삼성전자 키네마스터까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종목들 이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이광수 기자가 하나하나 이슈 체크를 해주시는데 어떤 이슈를 좀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네,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번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장에서 이제 노바백스와 CMO 계약을 맺은 그 SK바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노바백스 백신이 진척이 없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도 굉장히 고민이 또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승인에 좀 속도가 붙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싱가포르 규제 당국에서 지금 승인 내용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바백스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현지 시간 24일에 이제 싱가포르 규제 당국에 이제 그 노바백스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잠정 승인을 신청을 했다. 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또 유럽과 영국, 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WHO에 지금 승인을 신청한 상태여서 지금 이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바백스와 이제 CMO 계약을 지난해 맺었었는데 이 노바백스가 승인에 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좀 속도를 내면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을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식약처에도 이제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싱가포르가 그렇게 시장이 큰 시장도 아니고 한데 뭐 개별 국가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렇게 강세로 나타나기보다는 식약처 승인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FDA 승인 신청이 올해 연말까지 노바백스가 하겠다 이렇게 밝혀진 상황이라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움직이는 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막상 그때 결과가 발표 나면은 호재니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선반영돼서 그렇게 크게 그러게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것도 아마 연내 이제 식약처에서 노바백스 연내 발표해주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 노바백스 측에서 이제 FDA도 승인하겠다 해서 신청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결국은 뭐 우리나라 식약처도 있고 지금 싱가포르 얘기도 있고 미국도 신청할 네. 거고 이런 것들이 모두 호재거리들로 나와서 지금 상승률 좀 가져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자체 생산 중인 백신도 있잖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주가의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임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상은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지금 발표를 했다. 좀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 또 특별한 점이 이제 중대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 그래서 좀 안정성을 부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글로벌 그리고 국내 한 500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식약처에 승인을 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 식약처 승인이 좀 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WHO나 이제 각국 해외 규제 당국에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쯤이 되면은 정말 좀 주가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뭐 남의 거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거 생산하는 거니까 그때 작용.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시장에서 의구심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스트라제네카 CMO 계약이 연내 마무리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이 좋았던 게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건데 이게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좀 이렇게 의문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수의 해외 제약사랑 좀 CMO 계약을 체결하려고 협상 중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게 뭐 공장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로워질 이유가 없다. 계속 돌아갈 것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 회사 측에서 만약에 발표를 한다거나 뭐 신규 계약을 좀 얘기해준다거나 하면은 좀 시장의 의구심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주가 뭐 답보 상태에 있다가 7월 말부터였나요? 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다시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호재들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생산 중인 백신이 3상에 좀 잘 나와서 결과가 이 부분이 좀 주가에 잘 반영. 되길 바라볼 뿐이겠네요.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 체크를 좀 해봤고요. 다음 종목 확인하죠. 어떤 종목인가요? 다음 종목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캐리소프트인데요.
예. 그 정말 모든 정말 우리나라에서 모든 콘텐츠 회사가 무조건 NFT와 메타버스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도 캐리소프트가 관련된 소식을 지금 전해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우려가 되는 게 일단은 던지고 보는 걸 수도 있고 가시화가 좀 나와봐야 윤곽이 드러나야 이제 주가가 오히려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은 사실 급한 거고 따라가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3, 4% 오르는 게 아니라 두 자릿수대로 계속 올라버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그런 캐리소프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물론 기업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선택과 집중, 옥석 가리기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캐리소프트 하면서 캐리와 친구들, 키즈 콘텐츠잖아요. 네, 네, 이 IP를 갖고 있는 곳인데 NFT 메타버스 게임을 만든다. 좀 연결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기존에 IP가 있는 회사여서 그나마 좀 거부감이 덜한 그런 모습인데 그 게임 개발사의 멘티스코와 같이 이제 NFT 게임 개발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오르는 것 같고 그 게임 이름이 캐리 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리 파크는 그 말씀하신 그 캐리와 친구들 캐릭터가 11살 초등학생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 세계관이 이어지는 건데 예. 그 이제 11살 초등학생이 그 캐리 파크 안에서 뭐 레이싱도 하고 뭐 교육도 받고 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건설도 할 수 있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좀 로블록스나 이런 메타버스 게임들에서 봤던 그런 요소들을 좀 집어넣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회사 측은 내년 가을에 1차 버전을 좀 공개로 좀 목표를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밝혀온 상황이고요. 뭐 게임에 있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사용자 창작물에 NFT 기반해서 적용을 해서 좀 이거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재밌는 게 회사 측 입장 발표를 보면은 플레이 투 언, 이제 P2E라는 단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이 P2E에서 발전된 E&E, 그러니까 엔조이 앤 언, 그러니까 정말 즐기면서 돈 벌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새로운 좀 단어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한 것도 좀 돋보일 만하고요. 또 이제 11살 캐리 소프트, 이제 캐리와 친구들 11살 이제 그 세계관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20살로 성장한 캐리와 친구들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이용자를 좀 넓히겠다는 계획도 동시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같이 성장해 나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게임하는 유저들도 네네. 같이 커 나가면서.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캐리와 친구들 봤던 친구들이 지금은 약간 초등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뭐 보셨어요 어렸을 때? 예전에 뭐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글쎄요. 보라돌이 뽀 이런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정도 예, 텔레토비 맞았습니다. 텔레토비 예, 맞았던 것 같습니다. 텔레토비도 NFT 달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텔레토비 저희 세대들 약간 저희 세대들이 추억을 때문에 약간 구입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게요. 싸이월드 같은 느낌이 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자, 7%대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리소프트 15,050원이고요. 오랜만에 NFT와 함께 또 주식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NFT 메타버스 사업하겠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앞서 얘기했지만 선별이 정말 너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궁금하고 그래서 뭐 전문가님들의 얘기도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일관된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일관된 목소리는 없었는데 예. 그나마 그래도 좀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이제 경쟁력 있는 IP를 기존에 갖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기존에 IP가 없었는데 우리 IP 확보도 하고 그걸로 NFT를 할 거야. 물론 잘할 수 있지만 기존의 IP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곳들이 이런 NFT와 메타버스 사업을 잘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점이 꼭 게임 못 만드는 회사들이 NFT 사업으로 먼저 뛰어나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기존의 비즈니스를 못했는데 이 본업에서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NFT 사업을 붙였다. 이런 거는 사실 기존의 본업을 잘했던 회사들이 NFT 요즘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 비교해 놓고 본다고 하면은 본업도 잘하는 회사에 약간 베팅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NFT가 사실 이제 업계 관계자들 말 들어보면은 뭐 사실 이게 뭐 소유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좀 투자 수요다 이런 네. 얘기들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외신에서 막 봤던 그 억대 낙찰도 사실 이제 초기에 비트코인을 사서 모았던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묻지마 투자보다는 본업을 잘 하고 기존의 IP를 잘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바이오 열풍일 때 모든 회사가 다 바이오를 신사업에 추가시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어차피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옥석가리가 됐듯이 이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시장에서는 심지어 바이오 붙였던 회사가 또 최근에 NFT를 붙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되게 의심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게 가상 세계가 커지고 있는 거고 점점 그렇게 변화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든 NFT 메타버스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안에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콘텐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본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펀더멘탈도 함께 보시면서 실적까지 따라오는 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캐리소프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참 힘들어요. 네. 네. 그 개인 투자자 비중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자칫 잘못했다간 손실이 날 수가 있어서 좀 그런 상황이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신풍제약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부터 아파요. 장세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경찰 수사까지 받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경찰이 이제 신풍제약이 또 오래됐어요. 과거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이제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로 좀 거래를 하면서 원료 단가 부풀리기를 하는 수법으로 25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금 그걸 포착해서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좀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신풍제약도 공시를 통해서 지금 경찰의 압색이 진행 중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좀 특정된 거 보니까 경찰 측 에서 굉장히 약간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추정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 신풍제약은 예전에도 리베이트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이게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이러면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이유로 이제 시총이 많이 뛰었던 건데 지금 최근에 다시 악재 때문에 지금 주가가 휘청이는 모습이어서 좀 투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장에서는 반등을 했어요. 지금 14%대까지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저가 반발 매수세라고 봐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시점을요. 예. 뭐 반발 매수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만약 오늘 이렇게 장 초반 들어가셔서 수익 나셨으면 그게 또 옳은 투자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문감이 들어요. 사실 이제 피라맥스 성공을 믿는 분들이 웹상에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뭐 제가 아는 분은 정말 이게 신풍제약이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경찰이 압색이 들어간 상황이고 금액이 특정될 정도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다 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거래소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상장 폐지까지는 정말 안 가더라도 이런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분명히 주가가 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근데 피라맥스가 지금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확인 못했고 임상 3상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결과가 단기간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거나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또 한번 휘청일 건데 오늘 또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좀 들었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상폐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게 좀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인데 이게 투자 중 그 이제 사실 이제 상장 중단이라든지 약간 이제 약간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이런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좀 많이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에도 이런 전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 경영진을 만나보잖아요. 경영진을 항상 만나봐서 과거에 어땠는지를 다 평판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과거 경영진이 어땠는지 이런 평판 체크를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제 기사나 이제 옛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CEO의 경영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근데 신풍제약 결국은 기업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은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뭐 8,300억 원 정도 시총이 증발을 했는데 오늘장에서 매수세 다시 들어오면 14%대 35,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풍제약 이슈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